할 차례인데 너는 누가다부터 만났냐? 너는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너는 물어본다부터 만들어야 되죠. 너는 물어본다. You ask. 그렇죠. 누가 다. 그러면 두예요, 더즈예요? 두죠. 그러면 너는 물어본다. You ask. 넌 물어보니? Do you ask? 그러면 이제 문장 완성. 너는 그 문제 왜 물어보니? 그렇죠. Why do you ask the problem? Why do you ask the problem? 그럼 여기서 대답하는 사람이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The problem. 그 문제. 다시 말해. 안만 길어봤자 그 문제. 그것이죠. 그것. 그래서 얘는 안만 길어봤자 뭐? It이 됐겠죠. 대답하는 사람이 the problem이 들어갈 자리에 the problem을 넣지 않고 대신 it을 넣어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Because it is hard. Because it is hard.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어요? The problem 대신 왔고. Hard의 뜻은 그렇죠. 어렵다가 아니죠. 어려운이죠. 그래, 어려운이라 해야지 무슨 시고 어떤 시고 뭐 만들고 싶어서 어떻다, 어렵다 만들고 싶어서 어떤 시 앞에 뭐가 있다? 비동사가 있는 거죠. Because the problem is har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나요? 저 이거 만들 건데 그들이 대답한 누가다부터 만들어 보니까 그들이 대답한다. 데이로 시작하죠. 데이. 그렇죠. They answer. 누가 다 만들었네요. 그들이 대답합니다. They answer. 그들이 대답하니? 그렇죠. Are they 하면 안 되는 거예요. Do they answer? Answer 안에 들어있던 do를 꺼내서 묻는 말 만드는 느낌을 만들 때 쓰죠. 그들이 다시 한번 더. 그들이 대답한다. They answer. 그들이 대답하니? Do they answer? 문장 완성. 그들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나요? Question. 오케이. 쿠죠. 여기까지 소리가. 에 붙었고요. 퀘스천. 티언이 아니고 퀘스천. Do they answer the question? 오케이. Do they answer the question?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The question. 그 질문. 안만 길어봤자 뭐라고 생각해도 된다? 그것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 질문 그거라고 할수 있죠. 그 질문 그거. 그러면 안만 길어봤자 영어로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the question을 쓰지 않고 the question 들어가 있을 자리에 it을 대신 써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네, don't. 이만 봐봐. 그렇죠. They don't answer it. 오케이. 밖에서 막 신나게 뛰다 왔어. They don't answer it. 뭐라고요? No, they don't answer it. 오케이.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 규칙이 없었다. 그러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대답할 뻔했어? 묻는 것부터 대답해, 묻는 것부터 만들어야지.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 그렇죠. Do they answer the question? 그랬더니 question 할 뻔했죠. 오케이, 잠깐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너의 주머니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누가 다부터 만듭니다. 너는 가지고 있다부터 만들어야 되겠네요. 너는 가지고 있다. You have. Have가 가지다라는 하나시고 이 안엔 do가 들어가요? does가 들어가요? do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he, she, it이 아니죠. 오케이, 그래서 너는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그러면 문장 완성. 너는 주머니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그렇죠.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오케이.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돈 많이 갖고 있어. 나 부자야. 그렇죠.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그래서 much money의 뜻은 많은 돈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렇죠.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무엇? 많은 돈. 그래서 much money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얘가 또 나오면 어떻게 해? 얘 what이 돼서 앞으로 갔는데 what do you have? 그렇죠.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왜 웃는 중이니? 너는 웃는 중이다부터 만들겠죠. 너는 웃는 중이다. You are, 그렇지. You are laughing. 뭐라고요? 너는 웃는 중이다. 그렇죠. 누가 다 이렇게 만들었어. 안녕. You are laughing. 그러니까 laugh가 웃다는 맞지만 laughing 웃는 중인 어떤 시 됐으니까 어떤 타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너는 웃는 중이다. You are laughing. 너는 웃는 중이니? Are you laughing? 문장 완성. 너는 왜 웃고 있니? 그렇죠. Why are you laughing? Why are you laughing? 오케이. 그랬더니 그 웹툰이 웃기기 때문에. 그렇죠.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오케이. 그럼 funny의 뜻이 뭘것 같아요? 그렇죠. 웃긴. 그러니까 무슨 시고? 그렇죠. 어떤 웹툰? 웃긴 웹툰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얘랑 합쳐서 어떻다가 되고 있죠. 자, 요것만 있으면 웹툰이 웃긴 단데 그런 말 앞에 because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 앞에 because를 붙이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유를 나타내는 말로 바뀌어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의 형은 너의 누나랑 싸우냐? 입니다. 먼저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너의 형이 싸운다부터 만들겠죠. 너의 형이 싸운다. Your brother fight. 오케이. 누가 뭐뭐한다. fight의 뜻은 싸우다. 그러면 고민해야 될건 하다시니까 둔지 더든지죠. 헤이 두인지 더즈인지 더즈인지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안만 길어봤자 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안에 두가 들어가요, 더즈가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파이트가 아니고 파이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 안 그래요? 헤이 2달 동안 이거 배우고 있다. 헤이 너의 형이 싸운다. Your brother fight. 그러면 너의 형은 싸우니? 오케이, 안 들렸어. 조금 더 크게 말해줘. Does your brother fight? 그럼 문장 완성. 너의 형은 너의 누나랑 싸우니? 그렇죠.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오케이, 좀더 세게, 좀 재밌게.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예?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좀 진짜 물어보는 것처럼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 어? 네 동생 너랑 싸워? 싸웁니까? 예, 잘합니다.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그러면 여기는 안방 길어봤자 할수 있는 게 있죠. 사실은 두 개입니다. 저 your brother 안방 길어봤자 he죠. 그리고 your sister 안만 길어봤자 여러분들 she라고 대답할 것 같은데
이거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여기는 누구를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기 때문에 she가 아니고 her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거 안방 길어봤다 하는 건 아니십니다. 그래서 your brother 안방 길어 대답하는 사람은 your brother가 my brother가 있어야 될 자리에 my brother를 넣지 않고 그 자리에 he를 넣어놨겠죠. 그래서 대답이 요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얘 빼먹었네요. With my sister. No, he doesn't fight with my sister. No, he doesn't fight with my sister. 됐습니까? 오케이, 아까 뭐 35분까지 가야 된다 그랬죠? 30분까지, 1분이나 지났더니 큰일 났다. 이제 서현이 가면 막 몽디찜질 당한 남았지? 야, 수학만 중요해? 어? 그리고 니들 이 나이 때더 열심히 해야 될 거는 글쎄 몰라. 사실은 수학보다는 영어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네. 알겠습니다. 사람 다 공부한 때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케이.